야,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말하는 콜은 메소드를 콜하겠다는 거고,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값을 던져줄 거냐, 아니면 나의 객체 주소, 내가 있는 곳에 객체 주소를 던져줄 거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겁니다. 값을 던지겠다고 하면 콜바이 밸류, 나의 참조 주소, 위치 주소를 던져주겠다 하면 콜 바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 일단 콜 바이 밸류부터 먼저 보면 값에 의한 호출이다.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파라메터로 값을 전달한다. 그리고 전달된 값은 호출하는 객체와 호출당하는 객체는 저 호출당하는 메소드 내부에서는 서로 값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가 이제 스왑 메소드이죠. 잠깐 저거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정수형 A와 정수형 B 변수에다가 40과 60을 넣고 지금 스왑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A와 B에 있는 값을 이렇게 호출한 것은 이제 값을 호출한 거거든요. 값. 그 값을 호출하고 이 A와 B의 값은 각각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걸 메인이라고 메인 함수라고 보면 메인 함수에서 AB 변수에 있는 값을 swap이라는 함수에 값을 그대로 복사를 시켜서 전달했습니다. 즉 메인 함수 내부에 있는 이 변수 AB와 swap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 AB는 같은 이름의 변수지만 서로 영역이 틀리고 위치가 틀리고 서로 생명 주기도 틀립니다. 그래서 완전 독립되었다. 이두 구간은 완전히 독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 메소드의 흐름, 이 내부의 어떤 문법 구조에 따라서 이 데이터 두 개를 스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원본의 40과 60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콜 바이 밸류고 두 번째가 콜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참조의 호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파라메터로 객체를 전달한다. 객체를 전달한다는 다른 말은 뭐냐면 의미를 보면 객체의 위치 주소 값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위치 주소값.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하는 거죠. 주소를 전달하는 거죠. 데이트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위치 주소값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스 코드를 보시면 자, 메인 함수에 int ab가 정의되어 있고 자, 이 콜 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 자, 스왑에서 이게 C 문법에서는 그 A와 B 변수의 주소, 그 주소 값을 지금 전달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주소 값이 swap 함수에 있는 AB 변수의 그 포인트, 이때 A와 B는 포인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라는 것은 그 변수 안에는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치 주소가 메모리 상에 있는 위치 주소 값이 들어가는 게 바로 포인트 변수입니다. 포인트 변수서는 이렇게 하죠. 아, 뭐 C 문법을 여기서 다 설명할 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는 것만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사업을 호출할 때 콜 바이 밸류에서는 값을 전달했지만 콜 바이 레퍼런스에서는 A 변수의 이 위치 주소 값 그러면 swap이라는 메소드 안에 있는 A 변수 안에는 이런 16진수의 위치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call by reference로 B를 던져주게 되면 이 주소를 던져주게 되면 swap이라는 함수의 B 변수 안에는 이런 16진수의 변수값, 이때 말하는 변수값은 주격장치의 메모리 주소값입니다. AB가 위치한 주소값. 그래서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스왑하면 값을 변환하는 스왑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따라가서
주소값이 주소가 위치한 이 변수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인트라고 그러죠. 포인터. 해당 위치 주소를 핸들링하는. 여기서도 값을 이 여기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면 그 변수 속에 들어 있는 위치 포인트 주소값을 찾아가면 이 메인에 있는 B 변수죠. 이 값이 바뀝니다. 즉 원격지에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실제 여기 값을 수합하면 이 밸류 값은 여기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콜 바이 레퍼런스 참조에 의한 호출이 되겠습니다.